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셔야 됩니다. 옥토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밭의 자갈이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평불만도 들어있고, 미움도 들어있고, 서운한 것도 들어있고, 원망도 들어있고, 이런 게내 마음밭에 있으면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밭에 한번 착 청소를 하는데, 뭐,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숨을 한 번만 딱 씹으세요. 숨을 한번딱 씹으면 금방 공기 덕분에 숨 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기 덕분에 숨 쉰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발더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공기를 내가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물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땅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인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이 전부 다가 덕분에 도움을 받아서 산 도움. 더 쉬운 말로 얻어먹고 산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한다면 그 자를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가 기초공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투자하고 뒷바라지해도 미안하지만 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는 어떤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수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명품이 되고 싶다면, 너희 마음밭을 돌아보시라. 아직도 불평불만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애시당초 명품 되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왜?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포기하십시오. 성공하는 것도 포기하십시오. 왜? 되는 것 같아도 애만 쓰지 수확이 없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명품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숨 한번 딱 들이마시면서 공기 덕분에 숨 쉬는데 이거 하나를 모르고 얻어먹는 주제에 불평불만했다는 게 참으로 창피스럽구나 하는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 기초가 안된 상태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괜히 몸을 망가지게 할 뿐입니다. 이거부터 단단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숨 하나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을. 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숨을 가지고 자세히 보시라고. 여기서 기초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숨은 먼저 너가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게 순서입니다. 먼저 보내셔야, 먼저 주셔야 합니다. 너가 먼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주지 않는 한은 너에게는 두번 다시 산소 공급이 없다는 사실. 평생 내가 먼저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눈 뜨지 못하면 언제나 순서가 잘못돼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게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늘 받으려고만 한, 거기에서 우리는 명품이 될 수 없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 한 번으로 확실하게 기초 공사를 하십시오.